나 손재주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목공입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평생 그림만 그리다가 대학 전공까지 조각으로 나와본 제가 한번 나무 조각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3개월간 나무 조각을 배운다면 얼마나 잘할까? 먼저 나무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합니다. 다 제쳐두고 조각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든 칼의 종류를 나누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작은 크기의 환도, 넓은 크기의 환도, 마지막으로 평칼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작은 사이즈의 환도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중심을 찾은 각목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중간중간 드릴을 천천히 돌리면서 내가 지금 수평으로 잘 뽑고 있나? 점검을 해줍니다. 그 다음 구멍에 맞는 칼날을 넣어주신 후 빵야! 망치를 들고 쑤셔 넣습니다. 지름이 작은 둥근 칼날들은 이런 식으로 꽂아주신 후에 종이 테이프로 칼날을 감싸서 작업 중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런 나무 받침대를 놓고 끈으로 손잡이 부분을 깎아줍니다. 사실 저는 대학 전공이 조각이었기 때문에 전공 선택 수업으로 목조가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 내가 살면서 나무 깎을 일이 뭐 얼마나 나무 있다고 조각은 무슨 안 배워? 하면서 목조각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비 내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조속과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하고 싶으시면 자기 전공 작업 시간 다 찍어놓으시고 전공 선택 과목 다 들어놓으세요. 진짜 뼈가 있는 조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손잡이 굵기가 정해졌다면 이렇게 조그만 배를 가지고 표면에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팔만 움직이다 보면 자, 이렇게 네모네모 하던 손잡이가 원기둥으로 변하고 대패로 갈리면서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칼날 조각도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각목을 두 동강 내주시고 저기 이름을 모를 받침대에 포막을 평평하게 끼워준 후 야,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다. 이거 핸드밀러 같은 공구로. 선생님,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듣고 칼날 모양대로 나무를 파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대로 나무가 파집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저 선대로 깔끔하게 한번더 파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틈이 벌어지지 않죠? 잘 맞았죠? 자, 이렇게 된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튼 내가 필요한 조각도의 수만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나무 두 개를 붙여볼게요. 뒤집어. 목공용 본드를 칼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나무가 맞닿는 부분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샌드위치 빵에 머스타드 듬뿍 바른 것처럼 겹쳐놓고 꾹 눌러주면 질질 흐릅니다. 빵에 머스타드 이렇게 많이 바르면 진짜 맛없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는 내 방이 아니니까 개판 쳐놓지 말고 싹싹 닦아줍니다. 그렇게 본드 바르고 겹치고 닦고 붙여놓은 조각도들을 클램프로 고정해서 말려줍니다. 그 이유로는 그 전과 동일합니다. 칼날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끈으로 손잡이 부분을 원기둥으로 만들어준 뒤에 대패를 가지고 표면을 다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나무를 깎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제 옆에 강아지가 제 바지를 후비고 있습니다. 막 뜨끈뜨끈하고 촉촉한 게 발목에 막 구겨지는데 연태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귀여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넓은 곡률의 판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칼이 널찍하다 보니까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붙는 면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쭉 두동강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웨이브지게 두동강 내줄게요. 그 다음에 칼 모양대로 선을 그려준 다음에 칼의 모양에 맞게 나무를 파줍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한쪽은 패여 있고 반대쪽은 둥글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겹쳐주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타이트 본드를 바르고 겹치고 클램프로 고정하고 굳히면 강아지가 손에 모이스처라이징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졌으니 여기 있는 이 톱으로 조각도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때 조각도의 길이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신의 팔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집으로 싹둑 잘라내니 단면이 너무 날카로워 보여서 이 부분은 이 대패로 이렇게 갈갈 갈아줬어요.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조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도에 손잡이가 만들어진 거지 조각도에 칼날은 아직 갈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칼갈기를 시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는 선생님은 저에게 800방짜리 숫돌을 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못 알아쳐먹고 80,000원짜리 숫돌을 사왔다가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사온 거냐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800방짜리 숫돌을 사와서 열심히 갈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칼의 뒷날을 이렇게 열심히 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숫돌에 손이 갈려서 피가 나오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실화냐? 저 당시에는 그닥 아프지도 않고 어디가 다쳤다는 감각조차 들지 않는데 나중에 집 돌아가고 나서 진짜 겁내 쓰라립니다. 여러분 칼 갈 때 조심하세요. 자 칼에 뒷날을 갈아줬으니 이제 앞날을 갈아줍니다. 근데 이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또 쫙 갈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균일하게 일자로 갈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사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진짜 좀 등신처럼 구는데 그래도 제가 손재주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갑자기 염라대왕이 와서 야, 이 내 얼굴에 딱 맞는 가면 좀 만들어봐라 하면은 아 네 하고 그냥 뚜닥뚜닥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제 손재주를 되게 믿는 편이에요. 그런데 진짜 칼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 힘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힘을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되고 각도가 흐트려서도 안 되고 균일한 속도로 마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균일한 힘으로 내가 기계가 된 것 마냥 마치 일본도를 만드는 35년짜리 베테랑인 것 마냥 빙의를 해서 뒷목에 쥐가 날 때까지 열심히 갈아주다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저 이거 깎으면서 진심 칼 가는 요리사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새삼 느꼈어요. 그 막 소나 돼지 발골하시는 도축사분들이나 아니면 사시미 뜨는 일식 요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칼을 또 자기 손에 길들일 거 아니에요. 그 칼 스스로 가시는데 진짜 개쩌는 겁니다. 그거 인생 살다가 아 진짜 인생 안 풀린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칼 한번 갈아보세요. 칼 가는 거보다 인생 가는 게 더 쉽구나 는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냥 그만큼 저 칼날 가는 게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둥근 칼날과 평칼을 다 갈아줬습니다. 숫돌로 갈린 칼날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그게 실제로 너무 거칠게 갈려있기 때문에 금방 녹이 쓴다고 해요. 기껏 졸라 열심히 갈았는데 녹슬면 안 되겠죠? 그 거칠어진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과정인 빠우치를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빠르게 고속회전하는 저 천 덩어리 안에 칼날을 넣고 움직움직 해주는 겁니다. 그럼 미세하게 칼날이 마모가 되면서 거칠어진 표면이 매끄럽게 변한다고 하네요. 아 진심 너무 오래 걸렸어. 지금 거의 세 달치를 7분 8분으로 줄여놨거든요. 제가 몇 개를 깎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선은 30개를 깎아놨습니다. 근데 아직 안 깎은 거 있어요. 실화냐? 그래도 우선 지금 만들어놓은 30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인두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의 노예가 될 조각도들에게 너의 주인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주도록 합니다. 네 맞아요. 인두기로 지져버리는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너의 주인님의 이름은 부달조다. 추노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똑똑히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월간 나무 조각을 배운다면 얼마나 잘 깎을까에 대한 결과는 조각도 30개를 만들어낸다 입니다. 저는 그냥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뚝딱 조각할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지 내 실력으로는 조각도만 만들고 100일이 지나간다 이 말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체험을 해봤으니 지금 9분 만에 여러분들은 3개월을 아끼신 겁니다. 감사해 하셔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조각도 만드는 걸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자의 귀여운 재롱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묘기 한 번만. 이렇게 돌아. 그렇지. 앉아.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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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똑똑해. 집에 갈까? 집에 가?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럼 안녕.